김승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매불쇼 법조팀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자, 오늘도 세 분의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나만의 양지민,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혜미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거의 외톨입니다. 김정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매부 라인 못 살고 나이끼도 좀 믿죠. 뭐야? 경상도에서 기어올라온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아, 뭐라고 한 거예요? 매부 라인 못 살고. 매불 아니면 못 살고. 아, 못 살고. 나이끼도 좀 믿죠. 말 나이끼도 좀 믿죠. 아, 날끼. 네. 날끼가 좀 있다? 있다. 아, 날끼 난다. 아니, 나이끼. 나이끼. 나이끼를 믿는다. 아, 믿는다. 나이끼를 좀 믿죠. 알아들으니까 더 재미없네. 아, 경상도인데 왜 못 알아들어? 아, 저렇게까지 쓰지 않죠. 아, 그래요? 누가 그렇게 씁니까? 아니, 어딘데? 부산이죠, 부산. 아, 부산이에요. 아, 부산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양지민 변호사님은 스토킹 관련한 사건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남성이 이제 여성에게 4시간 동안 수십 차례, 그리고 뭐 이걸 기간으로 따지면 정말 수백 통에 이르는 전화와 뭐 문자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실관계를 들으면 스토킹 같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도 충분히 했는데도 이게 무죄 선고가 나서 좀 네. 논란인 사례가 있어요. 이 사실관계를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전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네, 남자가 여자. 둘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에 아니면 그 전에 교제를 했던 사이. 아, 교제했던 사이고. 그런데 이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이 무죄 전형입니다. 차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상황인 거예요. 하루에도 막 몇 수십 통씩.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전화만 일방적으로 했고 안 받은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아. 안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안 받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당연하죠. 그렇죠. 예, 정용 씨 예를 들어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또 나를 다. 근데 이제 부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안 받아. 심리적 압박이 있잖아. 안 공포지 받아도. 이건. 공포잖아. 자, 적절한 예죠? 적절한. 네, 적절했습니다. 뭘 적절해. 네. 그 자체만으로 그냥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러면, 압박을 줍니다.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벨소리만 울리고 끊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음향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너무 사실 법문을 문헌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 통화가 막 몇십 통 이렇게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사람이 메시지를 적어서 보낸 게 아니라 휴대전화의 기능으로서 그냥 자동으로 띄워지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도달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 몇 통 뭐 이런 메시지? 네, 부재중 네. 전화 근데 만약에 몇백 통이 찍혀 있으면 이건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심에서 있었던 1심 판결이고요. 그런데 이런 취지로 2005년도에 무려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와. 그런데 사실관계가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도 스토킹 처벌법은 없어서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위반이냐 아니냐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은 마찬가지로 반복된 벨소리는 음향이 도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유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른 그냥 1심 법원들에서 다 지금 이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내놓고 있고 네.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그러면 이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나의 불편한 감정을 표했다.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테고. 그러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위반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되는 거고요.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사실들이 나올 때 막 대개는 그냥 처벌하자. 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여론이 다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처벌 편의주의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전 뭐 이 상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 뭐 전화를 안 받음 너 뭐 가만두지 않겠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의 뭐 메시지 같은 게 아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같이 갔다면 좀 다르지만 그러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단순히 그냥 벨이 많이 울렸다는 거를 처벌 그것까지 처벌하자면 네. 수많은 다른 뭐 사례들 이런 것들도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렇죠 아니 법원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것도 전화를 이렇게 걸어서 부재중 전화가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고 이 사람이 그것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문자도 보내고 막 사랑한다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문헌적으로 딱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은 유죄 무죄를 이제 가린 것인데 네. 사실 이거를 상대방에게 내가 처벌은 피해가면서 이제 공포심은 주겠다. 그러면 집 앞에 서가지고 계속 부재중 전화를 건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무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건 좀 약간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인 그쵸.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우리 저 김정수 변호사 준비한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아 두 분이 뭐 뭐만 하면 그냥 까르르까르르. 아 분위기가 좋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미팅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그날은 아, 그날은 정말 천국이야. 그치? 아 그러니까 잘 안 돼도 돼요. 맞아 맞아. 그 자체만으로 행복합니다. 아,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잖아. 너무 행복하죠. 네. 김정수 지금 분위기 좋잖아. 아, 너무 깨우지 마. 너무 좋죠. 분위기 살려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키워드만 일단 한번 쑥 던져 보십시오. 원나잇입니다. 자 분위기 살려. 네. 자 원나잇 갑니다. 아 제가 이 주제를 원나잇으로 정한 이유가 그 얼마 전에 후배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형님 저 그 원나잇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어느 교도소 가는 거예요?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야 그럼 사안을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한번 해봐라. 뭐 어떻게 된 거고 어떤 식으로 네가 생각하는 원나잇이 뭔데 해서 이제 듣고 네. 판례를 찾다가 그 보니까 이제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고 바로 이제 실형이 나온 경우도 있어서 아니 근데 네. 원나잇 했다는 것 자체로 실형 사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누군가가 이제 뭐 그걸 그렇죠. 고소를 했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원나잇인데 네, 원나잇이란 단어는 아시죠 두 분도? 네네 알죠 알죠 알고 있죠 알죠, 알죠. 네 아니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온라인이 그러면 정의가 뭐 어떻게 온라인이요? 어. 만나서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네 충동적으로 술 마시고 아 술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술 안 마시면 온라인 아니야? 아, 술 안 마시는 것은 그냥 사랑입니다. 아, 노할 그런 네, 사랑 교제입니다 교제. 네 술을 마시고 사귀는 사이 아니고 분간이 안 되면서 아 분간이 안 되는 분간 되면 또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 야 조금 까다롭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저도 판례 보니까 까다롭게 돼 있어요. 아니, 판사님도 좀 헷갈려 원나잇에 대해서 네, 제가 아는 개념이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개념은 당일에 만나서 네. 그 당일에 다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요 원나잇.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는 사이인데 어쩌다가 이제 충동적으로 술 먹고 하는 건 원나잇이 아니다. 이건 왜냐면 알던 사이 아니냐. 아, 알던 사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날 만났는데 그날 끝까지 가는 게 어쨌든 이제 원나잇을 하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보통 고소를 안 하는데 좀 화가 나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사례가 그 하나가 이제 그 두 번을 만났으니까 정확하게 투나잇인데 그냥 그 소개팅 비스무리하게 만나가지고 남녀가 첫날에는 그 차로 이제 주차장에서 좀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가슴도 만지고 아, 뭐 허리도 그치. 만지고 이러다가 아 반나잇 네, 아, 반나잇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여자 아,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네.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그 넣은 거예요 손가락을 그곳에다가 남자가 이제 아 이건 사건입니다 네 사건이 아, 사건이니까요 디테일하게 네, 좀 얘기해 줘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빡쳐가지고 손가락 넣었다고 빡쳤다 네 그러니까 아.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그 이후에 열 받은 거죠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 후에 갑자기 괘씸해가지고 갑자기 네, 네. 아, 그 사이에 뭐가 조금 안 좋았나 보네. 네, 뭐 카톡 이런 게 있죠. 아~ 네, 카톡 이런 게 좀 막 장난치는 것 같고 아~ 말도 안 되는 막 작업 치니까 아~ 농락을 당했다.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얘기했죠. 뭐 내가 널 큰일 나게 하겠다. 내가 널 이제 되게 하겠다. 아우. 네. 네. 그래가지고 법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유사강간으로 이제 고소한 거예요. 유사강간? 유사강간. 손을 넣으면 이제 성기를 넣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손 넣으면 유사강간입니다. 강제로 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강제로 당했다. 내가 원치 않았다. 이거 네, 원치 않았다는 네, 거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네. 이 놈이 그대로 치고 들어왔다. 훅 들어왔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해서 검사는 이제 기소하고 2년 실형 2년. 실형 2년? 실형 2년. 바로 이제 고 깜빵으로 고. 우와. 네. 실형 2년. 네. 손 넣었다 실형 2년. 와. 아니 그게 왜요? 응? 왜요?
아니 또 한남충 나오지 또 슬 기어 나오지 기지. 아니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불쾌한 네. 거랑 불법적인 걸 구분하자고.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게 범죄라고 만약에 느꼈다면 네. 바로 그때 가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가서 뭘 한다든지. 자, 이 감수성은 우리 두 분이 좀 알려주세요. 이 한남충은 여기에 항상 걸려요. 요거 이 감수성을 좀 한번 깨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가 사실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강제적인 뭔가가 개입이. 근데 행님 발언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 발언? 아니 아니요 그 영지 행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그 되게 민감하게 꼭 한 달 뒤에. 그렇지. 고소라에서 진정성이 없는 건 아니다. 아, 피해자다움. 네, 원래 예, 그게 사실 상당히 또 민감한 이슈. 민감한 이슈예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네, 거. 그걸 변호인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괘씸죄까지 갑니다. 2년 그대로 이제 그렇지. 그대로 2년 맞고 그냥 네. 바로. 맞습니다. 네. 아, 그때 아마 변호인이 그렇게 했을 거야. 네. 아니 진짜 이거 불법성이 있으면 네. 바로 신고했어야지 했겠지. 네. 그럼 바로 아웃이야. 네. 피해자다움 강요하지 마.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닌 판례, 무죄난 판례들을 들으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무죄난 판례가 있습니다. 무죄난 판례는 진짜 원나잇. 어플로 만났는데 20대 이제 초반의 남녀가 그 뭐 여자가 외롭다 이렇게 하면서 네. 어플로 주고받다가 남자가 이제 아, 나 사실 오늘 안 좋은 일 있다. 같이 술 한번 먹자. 여자가 오케이 한번 먹자. 그래서 술을 먹은 거예요. 네. 먹으니까 대화되고 바로 남자가 이제 집에 그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그 구강성교 시키고 먼저 이제 딱 구강성교를 먼저 이렇게 그 어깨를 눌러가지고 눌렀고 네, 구강성교 시키고 네. 시켰다기보다는 이제 함께 한 거겠죠. 거의 시켰다고 되죠. 아 시켰다 되죠. 네. 그리고 네. 침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네. 관계를 하고 네. 여자가 또 생각해보니까 괘씸하거든요. 아 또 괘씸. 네, 왜냐하면 남자가 보니까 좀 자기를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긴 것 같아서 아. 이번에 즉시 고소한 거예요. 아 즉시. 즉시. 오. 네, 즉시. 근데 이제 변호인이 변론을 잘하고 뭐 피고인이 이제 얘기를 잘 해가지고 무죄. 왜? 네, 왜 무죄냐? 일단 피고인이 불리한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할라 했는데 여자가 싫다는 말 했다. 어?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황 묘사를 하면서 누나 했거든요. 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승기의 그 가사 있잖아요. 아, 뭐 누나 내 여자 난다. 누나 내 여자니까. 그거에 나오면 이제 뭐 막 네. 이승기가 막 좀 막대하잖아요, 누나를.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렇게 네. 막대한 거예요, 누나라고. 근데 너라고 부를게. 너라고 부르게 하거든요. 네가 뭐라고 하든 뭐 상관없어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싫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건 불리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가 듣기에는 불리한 상황인데 아, 이 친구가 좀 솔직하다. 어, 솔직하네. 네, 이 친구가 되게 진정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믿어준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싫다고 했는데 보통 여자들이 다 싫다고 해서 좋다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아, 좋다 하죠.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그러는데 네. 처음 할 때는 막 약간 내숭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보통 막 약간 네. 빼잖아요. 약간 빼는 거를 판사도 알잖아요. 형이 빼기만 하시면 왜 그러십니까 형이. 너무하네. 너무하네.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네. 아니 왜 대화를 못 하시다 갑자기 우리를 찾아봐. 아니 원래 좋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좋으면 좋다고 하죠. 어쨌든 그랬는데 아, 네. 이게 보니까 구강성교가 상당히 좀 터닝포인트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주 싫거나 당하는 경우에 구강성교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구강성교는 예전에 판례 보면 그 깨문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싫어서 네, 깨물어서 그게 살이 뜯어져 나간 경우도 있고. 네. 네. 왜냐하면 그 뼈가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구강성교 한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 돼가지고 아~ 뭐 이제 어깨를 어떻게 했냐. 그 네. 여자 진술이 처음에는 되게 강압적으로 한 것처럼 진술했다가 막 바뀌어요 진술이. 아~ 그러니까 남자는 일관성이 있었는데 아~ 여자는 좀 진술이 바뀌거든요. 아~ 막 되게 엄청 강하게 저항한 것처럼 하다가 또 막상 판사님 앞에서 딱 이제 진술하니까 아 사실은 그건 아니고 좀 이렇게 지긋하게 뭐 눌렀다거나 진술이 바뀌니까 판사가 봤을 때 아니 근데 네가 그걸 했으면 아, 싫다면 안 했을 텐데 네, 분위기 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구강성교에 나아갔다는 거는 통상적인 원나잇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이럴 수는 있잖아요. 아, 나는 여성 입장에서 나는 그 구강까지만 원했다 그 다음 단계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만약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했으면 네. 유죄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바뀌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형 말씀이 참 올래요. 네. 맞지?
약간 춤추라고. 네, 그런 거. 깜짝 놀랐어 지금. 그런 컨셉으로 갔으면. 그렇게 갔으면 빼박이야. 네, 그렇겠네. 어. 네, 근데 그렇게 안 가고. 그렇지.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으로 가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 네, 모순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간에 남자는 이제 일관되고. 여자는 이제 진술이 바뀌면서 네, 판사가 봤을 때 아 불리한 진술을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아 그러면은 좀 이 사람의 함부로 이제 이 사람의 유죄에 대한 증거를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했고 아까 제가 말한 그럼 유죄는 왜 났냐 네. 왜 유죄로 났냐는 카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네. 과정이 입증이 안 되니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간간이 위험한 게 이제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된다. 뭐 증거 다른 게 이제 없는 경우가 없으니까. 많으니까. 네. 네. 근데 요즘은 카톡 까이고 블랙박스 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달랠 때 이 전에 그 강간 유사강간 케이스는 남자 되게 강압적이에요. 여자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카톡에도. 네, 카톡을 하지 말라 그랬고. 근데 뭐 네 생각이 난다. 뭐 오늘 추운데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게 찌질한 멘트를 많이 날리거든요. 날리는데 여자는 되게 거부해 그걸 안 받아주고 누가 봐도 거부하는 게 보이고 네? 이제 그 결정적으로 차에서 이제 넣었다 그랬죠. 손을 넣고 여자가 먼저 내려버려 그냥. 아~ 네, 그게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잘 만약에 자기가 좀 실수했다 싶으면 최대한 달래고 뭔가 이렇게 어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CCTV에 다 잡힌 거예요. 아, 그 추운 날 여자가 혼자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 벌벌 떨다가 또 그날 네, 벌벌 떨다가 택시 타 잡아고 가니까 아, 그건 뭐 안 좋다는 게 딱 나왔네. 너무 안 좋아.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좋아. 그런데서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 이제 아까 형 말한 뭐 피해자 진술 뭐 그 한 달 차 있잖아요. 그거. 아. 예, 그 얘기 하고 그까지 해버리니까 뭐 완전히 이걸 화가 대박. 나버린 거지. 예, 예, 그렇게 아. 된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등에 네. 그 관계를 할 때 네. 여성 입장에서 네. 부정의 감정 표현이 9번 있었어. 네. 근데 긍정의 감정 표현이 한 번이 딱 있었어.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럼 긍정할 때 이제 좀 어떻게 긍정했냐? 정말 긍정했느냐? 뭐 정말 긍정이야 그거는. 아, 그럼 너무 좋죠. 아니 그러니까 네. 부정이 9이야. 네. 근데 긍정 한 번이야. 그럼 판사님 봤을 때 아, 이 부정은 사실 강한 긍정이었구나.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빠졌네 진짜. 아, 마지막이 중요하죠 형님. 아, 아니야 네. 순서는 모르겠어. 아, 순서 중요합니다. 아. 네, 순서가 많이 뒤바뀌었으면 어. 그럼 좀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아, 아니 야, 그럼 순서가 중요하다. 진짜 이상한 애네. 자, 처음에 어우 너무 좋아 오빠 했어 어. 이거야 오빠 했는데 그 어. 뒤로 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 어. 그래갖고 아우 씨 뭐야 오빠 빼 당장 빼 어, 아 이거 아니야 너무 싫어 이건 아니야 어, 짜증나 어. 이렇게 끝냈어 어. 그럼 이건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멘트가 중요하죠. 멘트가 네. 그러니까 너무 작아 빼하면 이제 블랙박스에 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건 아니고 아니라는 만약에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아니고 네, 죄가 아니고 어. 만약에 이제 좀 더 나아갔을 때 막 체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일단 정상으로 할 때는 좋다고 했는데 이를 뒤로 돌려가고 하자했는데 그때 싫다 그랬어요. 오빠 이거 아니야 하지 마 했는데 그럼 이제 죄죠. 멘트가 중요하죠. 남자의 그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무슨 소리야? 아니 블랙박스에 오빠 물건 작다면서요. 그러면 판사님 들었을 때도 아 되게 안 좋은 이 사람은 되게 질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처음에 하지 마 오빠 하지 마 했어. 네. 하지 말래 했잖아. 네. 어우 하길 잘했네. 그럼 이제 제가 아니죠. 이러고 끝났어. 네. 그리고 고소를 네. 했어. 네. 어떻게 돼? 아 그럼 이제 무죄죠. 무죄. 그게 왜 무죄야? 무죄죠. 하지 말았는데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무죄야? 아니, 방금 마지막 멘트가 네, 좋다면서요. 하길 잘했네. 네, 하길 잘했네. 어. 네, 그러니까 하게 해서 좋았다는 뜻이야. 어,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우리 두 분도 우리 좀 이렇게 깨우쳐주셔야지. 아니 너무 방송에서 아니 그래서. 어. 요새는 녹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성분이 이제 자기는 완전 이제 당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울며 불며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다 믿었어요. 믿고 이제 소화하기 전에 일단은 한번 그 만나자 해가지고 남자 측에서 그 변호사들 다 껴서 만났어요. 근데 딱 그 변호사 녹음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남자분이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녹음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 과정 전 과정을. 네.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약간 뭐랄까 서로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좀 여자 변호사들이 약간 망신을 당하는. 그러니까 의뢰만 말만 믿었다가 네. 그 녹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새는 어리신 분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녹음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런 녹음이나 블랙박스 등이
명확한 정황이면은 뭐 간단하죠. 근데 방금 이제 제가 제시했던 그런 상황은 이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죄, 만약에 그러니까 최욱 씨 얘기들 하면 이거 다 죄 될 수 있어요. 맞아? 그럼 왜냐면 나중에 이제 내가 뭐 느껴서 그렇게 됐던 거는 뭐 그렇게 됐더라도 일단 나는 처음에 분명히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말했고 내 의지에 반해서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유죄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하길 잘했네까지 나왔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우 깨우네. 다 유죄야. 아, 심지어 그리고 녹음해서 만약에 이제 아, 합의의 느낌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피해자다면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강요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대 당시에는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 응했으나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죄가 돼야 돼. 만약 그 얘기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가지 말고 적어도 내가 지금 어떤 뭐 일을 당하거나 혹은 내 의사에 반한 뭔가가 있었을 때 그때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을 법에 심판을 받게 해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한 1년 뒤 생각해보니까 얘가 나한테 너무 저 별로 저 정성스럽게 안 하는 것 같아 불쾌해. 이건 넌 한번 콩밥 먹어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영주님 그 말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이 네 번째 손가락 진짜 기시네. 그거밖에 안 보이네. 진짜. 이게 왜 저 이렇게 긴 사람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유죄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왜 이게 그 남자 관련 있잖아요. 아 관련 있어요. 남자 관련.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선행돼야 되는 건 이러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저는 이게 선행돼야 된다.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어디에서 딸 제가 끊었네. 이제. 네. 네. 아, 잘 끊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